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저는 작업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에 폴더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시작하기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파일에서 폴더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눌러서 폴더를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시험장에서 본인에게 부여된 비번호를 이름으로 폴더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현재 저는 비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의 과제명인 연꽃마을 축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만든 뒤에 선택하고 선택해 주시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이 연꽃마을 축제로 지금 탐색기가 열리면서 화면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혹시나 이렇게 저처럼 탐색기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첫 번째 아이콘, 탐색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꽃마을 폴더가 잘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아이콘인 새 파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래에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졌고, 이때 저희는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 이렇게 파일명을 입력하면 왼쪽에 이제 html 아이콘이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 창에도 index.html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탐색기에서도 이 폴더와 파일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탐색기에서 바탕화면에 연꽃마을 축제라는 폴더 안에 index.html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파일 안에 HTML5 기준 웹표준을 준수해서 문서 형식을 한번 먼저 짜주도록 할게요. 먼저 독타입 HTML을 만들어 주시고요. 글꼴 폰트가 조금 작아서 이 부분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크기는 설정창에서 여기 폰트 크기 픽셀을 제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5로 설정해 줄게요. 네, 이제 크기가 조금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설정을 완료했고, 이어서 코드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독타입을 HTML로 설정해준 다음에 HTML 태그를 열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안에 헤드 태그도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태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메타 캐릭터 셋.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캐릭터 셋은 UTF-8로 설정해 주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고요. 태그를 닫고 타이틀 태그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과제명인 연꽃말 축제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헤드 태그가 이제 작성이 되었고, 이어서 바디 태그도 적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약 11줄의 태그, 약 10줄의 코드들을 미리 적어놓은 다음에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하면 이때 점이 없어지고요. 실제 탐색기 창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를 열어주시고, 아까 만들었던 index.html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크롬 창이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적었던 타이틀 부분이 연꽃마을 축제라고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바로 크롬 창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여기 오른쪽에 유형과 이 아이콘을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아이콘이나 다른 연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면 연결 프로그램에서 크롬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와이어 프레임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살펴봤었던 와이어 프레임의 모양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주어진 와이어 프레임의 조건 안에서 코드들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디 태그 안에 작성을 할 건데요. 가장 먼저 A 영역을 헤더 영역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은 먼저 로고와 메뉴였죠. 그러면 이 부분을 두 개를 합쳐서 먼저 DIV 영역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클래스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탑이라는 DIV 태그를 이제 클래스로 잡아서 설정해 줄 거고요. 그 안에 이제 로고와 메뉴가 들어가야 되죠. DIV 태그를 또 사용해줘서 클래스를 설정해줍니다. 로고라는 클래스명을 가진 DIV 태그 영역을 이제 만들어줄 거고, 여기에는 로고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로고 자리 DIV 태그 영역 아래에다가는 내비게이션 태그를 사용해줄 거예요. 여기서는 클래스 이름을 메뉴라고 설정해서 메뉴 자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헤더 부분에 들어가야 될 로고와 메뉴 자리를 적어 봤고요. 그 다음에는 B 영역이었던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DIV 태그를 사용해 줄 거고, 클래스명은 이미지 슬라이드라고 태그 클래스를 사용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 라고 적어서 자리를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C 영역이었던 컨텐츠 자리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어서 DIV 태그를 만들어 줄 거고, 여기에 클래스는 컨텐츠라고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가 들어가야 되죠. 이 각각의 자리 영역들도 DIV 태그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DIV 태그로 클래스 가장 먼저는 노티스라고 공지사항 자리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아래에다가는 DIV 태그로 클래스를 설정한 뒤에 갤러리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자리라고 표시를 해줄 거고, 이어서는 DIV 태그를 또 만들어서 바로가기 자리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바로가기는 숄트컷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사용할 거고, 바로가기 자리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바디 태그 안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할 D 영역이 있었죠. 푸터 영역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푸터 영역이라고 태그로 이제 묶어줄 거고, 그 아래 DIV 태그로 전체 한번더 묶어줄게요. 이렇게 헤더나 푸터 안에 DIV 태그 영역을 또 만들어주는 것은 그 각각의 영역에 CSS로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DIV 클래스 영역에 이제 한번더 바텀이라고 묶어줄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이제 카피라이트, SNS, 패밀리 사이트가 있었죠. 이걸 한번더 나눠볼게요. 왼쪽에 있었던 카피라이트 부분을 먼저 묶고, 따로 묶고, 그리고 SNS랑 패밀리 사이트도 따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먼저 DIV 영역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DIV 클래스, 그래서 카피라는 부분으로 여기 안에 카피라이트를 적어줄 거고, 그 다음에 DIV 태그 영역을 잡아서 여기는 사이트라는 클래스 이름을 먼저 설정해 줄 거고요. 이 안에 DIV를 두개 넣을 거예요. 위쪽에 있었던 SNS 자리,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었던 패밀리 사이트 자리. 그래서 DIV 클래스, SNS 해서 SNS 자리를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DIV 영역을 또 나눠서 패밀리 사이트 자리를 DIV 태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모든 요소들이 이제 레이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형태들, 자리들을 다 만들어 놨고요. 그럼 여기까지 Ctrl S 눌러서 저장한 뒤에 이제 크롬에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탐색기에서 index.html 파일을 다시 열어 줍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영역들이 이렇게 잘 자리에 맞게 순서대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순서는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태그에 쌓이지 않게 적었던 모든 내용들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레이아웃을 각각의 모양에 맞춰서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양들은 모양 크기와 위치들은 CSS에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레이아웃 영역에 이제 CSS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CSS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새 폴더를 만들어 줘야 해요. 왜냐하면 각각의 CSS,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폴더로 만들어서 작업하라고 시험 문제에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CSS 새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폴더 안에 오른쪽 단추 새 파일을 눌러서 style.css라고 만들어 줄게요. 이 파일이 CSS 폴더 안에 잘 들어갔는지 여기 꺽쇠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 잘 들어가 있지 않다면, 네,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파일을 가지고 CSS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CSS 파일에서 먼저 코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캐릭터 셋을 먼저 설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캐릭터 셋, 따옴표 다음에 UTF-8로 캐릭터 셋을 먼저 설정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작성한 뒤에 저장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CSS 폴더에 style.css라는 파일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 헤드 태그 안에다가 index.html로 돌아와서 헤드 태그 안에다가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링크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CSS 파일을 연결해 줄 거고요. 링크, 하이퍼링크, 그리고 우리가 만든 CSS라는 폴더 안에 style.css 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연결될 파일의 타입은 텍스트로 적힌 CSS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라는 속성도 추가해 줍니다. 네, 이렇게 추가한 뒤에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스타일 시트로 돌아와서 이어서 태그들의 스타일을 좀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범용 선택자를 기준으로 코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진을 줄 거고요. 마진은 0으로 설정해 줄 거고, 모두 다 마진을 0으로 설정해 줄 거기 때문에 오토라고도 설정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패딩도 0으로 지정해 줄 거고, 그 다음에 혹시나 목록을 만들 때 리스트 스타일은 none으로 지정해서 없는 걸로 보이도록 할 거고요. 폰트 사이즈가 아니라 폰트의 글꼴, 폰트 체는요, 따옴표 사용한 뒤에 맑은, 띠고, 고딕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컬러는 시험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었던 2212328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바디 태그 안에 적힐 스타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로, 네, 그럼 이제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고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로고를 직접 디자인해서 추가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고를 먼저 제작하려고 합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새로 만들기 문서창이 뜨면 사진을 누르고 이제 사진에 제목을 붙여줍니다. 우리는 로고를 만들 거기 때문에 로고라고 붙여줄 거고요. 길이는 시험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었어요. 가로 길이를 200픽셀, 그리고 세로 길이를 40픽셀로 만들어라 라고 제시해주고 있었고, 해상도는 우리 조금 크기를 낮추기 위해서 72픽셀 정도로 설정해볼까요? 그리고 색상 모드는 RGB 색상, 배경 내용은 흰색으로 지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기를 누르면요, 화면에 이제 흰 공간에 200픽셀, 400픽셀 크기의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다가 우리는 도구 패널에서 수평 문자 도구를 사용해 볼게요. 네, 이게 심볼이 없이 제작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워드 타입으로만 이렇게 문자만 추가해 줄 거고요.
이렇게 화면을 누른 뒤에 주제명인 연꽃마을 축제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꽃마을 축제. 네, 그리고 이제 이곳에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고요. 실제 이 문자의 폰트나 이제 색상은 원하는 대로 변경해도 무방합니다. 이번에 저는 여기다가 로고의 색상 스타일을 좀 추가해 볼게요. 먼저 레이어를 누르시고 레이어 스타일을 눌러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설정해 주려고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한번더이 레이어를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주고요. 레이어, 스타일,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누르면 이렇게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줄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색상을 좀 넣어볼게요. 여기 아래 색상을 클릭하시고 저는 아래쪽에는 빨강 색깔, 그리고 위쪽에는 색상을 클릭해서 초록 색깔 계열의 색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여기 끝에 정지점이 들어가서 이 부분은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색상을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로 만들어 주고 확인, 그리고 각도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변경해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90도로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화면 안쪽에 이제 색상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지정되어서 로고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고요. 이제 로고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면 이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파일,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포토샵 파일을 먼저 바탕화면에 PSD 파일로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원본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형식 옵션이 뜨면 화면 확인으로 눌러주시고 이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본 저장을 사용할 겁니다. 네, 이번에는요, 바탕화면에 우리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폴더. 지금 이 강의에서는 연꽃마을 축제라는 이름의 폴더로 작업하고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비번으로 된 폴더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이 폴더 안에 들어가서 새 폴더를 만들어 줄게요.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를 한 번에 모아넣게 될 이제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안에다가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형식은 JPG를 쓸게요.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로고.jpg라고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저장 이렇게 누르면 실제 품질을 설정할 창이 뜹니다. 이때 우리는 12 품질로 설정해서 확인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폴더가 만들어지고 이 이미지가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였죠? 이미지스라는 폴더가 만들어졌고 이 안에 로고.jpg 파일도 잘 들어가 있네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맨 처음에 저장했었던 포토샵 원본 파일 있죠? PSD 파일은 이 연꽃마을 축제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안에는 PSD 파일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점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한 로고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우리 이제 index.html 파일에 다시 돌아와요. 이제 여기 로고 자리라고 우리가 적어 놓았던 부분을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방금 만든 로고를 한번 넣어 줄게요. 이 부분을 지운 다음에 먼저 우리가 이미지 태그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스 폴더, 우리가 만들었었던 이미지스 폴더 안에 로고.jpg를 넣어 놨죠.
그리고 이 이미지 태그에 우리가 그 시험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속성이 있었어요.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 대체 텍스트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alt라는 속성을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로고라고 이제 이미지 태그 안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로고를 클릭했을 때 하이퍼링크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 태그 앞뒤로 A 태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링크 태그는 임시 링크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A 태그가 닫힌 부분은 이미지 태그 뒤쪽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코드를 작성한 뒤에 저장을 하고 크롬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서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연꽃마을 축제 로고 만든 부분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하이퍼링크가 동작한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코드를 계속 만들어 볼게요. HTML에 이번엔 메뉴 자리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 자리 부분은요, 우리가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이 텍스트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우리 그 시험지에서도 사이트맵으로 봤었던 그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메뉴 자리에 코드들을 추가해 볼게요. 가장 먼저 구조를 짜야 되는데, UL 태그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메인 메뉴를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UL 태그를 사용할 거고, 이 안에 코드들을 넣어줄 건데, 이 UL 태그에도 우리가 클래스를 지정해줘서 스타일을 줄수 있도록 해볼게요. 클래스 속성을 추가해 줄 거고, 여기에 메인 메뉴가 들어갈 이제 UL 태그이기 때문에, navy라는 클래스 속성을 일단 사용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li 태그 안에다가 우리가 메인 메뉴에 네 가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메인 메뉴도 하이퍼링크로 동작해야 하기 때문에 A 태그를 먼저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하이퍼링크 태그를 임시 태그를 사용해서 넣어줄 거고, 축제 소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록 태그를 쭉 복사를 해서 이제 메인 메뉴들을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행사 안내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홍보마당. 그 다음에 마지막 메인 메뉴는 참여마당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메인 메뉴를 적어봤는데, 이제 서브 메뉴들을 추가해야겠죠. 이 서브 메뉴는 어디다 추가해야 하냐. 지금 보시면 메인 메뉴가 축제 소개. 이렇게 텍스트가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A 태그로 하이퍼링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번에 이제 서브 메뉴들을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시고요. 이 안에 또 다른 UL 태그를 추가해주도록 할게요. 이 UL 태그는 서브 메뉴들만 4개 혹은 2개에서 3개로 모아져 있는 이제 목록 태그를 만들어줄 거고요. 클래스 이름으로는 그렇게 서브 메뉴라고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UL 태그 안에 li 태그들을 추가할 거예요. 이때 초대 말씀, 그리고 축제 개요, 축제 연휴, 오시는 길, 이렇게 서브 메뉴들을 추가할 건데, 이 각각의 서브 메뉴도 하나씩 하이퍼링크로 동작해야 하기 때문에 A 하이퍼링크 태그를 사용해 줄 겁니다. 하이퍼링크 태그를 사용해 줄 거고, 임시 링크도 꼭 추가를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이 A 태그가 감싸도록 이렇게 목록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제 총 4개의 서브 메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각각의 축제 개요 서브 메뉴들을 추가해 줄게요. 축제 연휴, 마지막으로 오시는 길. 이렇게 추가해 주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3개의 메인 메뉴에도 마찬가지로 서브 메뉴들을 추가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서브 메뉴들을 추가해 준 다음에 이제 이 결과들이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 눌러주고 크롬으로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줍니다. 이제 각각의 텍스트들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 마우스를 올렸을 때도 마우스 포인터가 변경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은 내용들에 이제 스타일을 지정해서 예쁘게 보이도록 해야겠죠? 네,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봤던 것을 기억해보면 메인 메뉴 아래쪽으로 서브 메뉴들이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메인 메뉴와 각각의 서브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하이라이트가 되기도 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들을 이제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 style.css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뉴 부분을 클래스 선택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스타일 속성을 하나 지정해 줬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 속성을 삭제하고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에 가로 길이를 먼저 추가해 줄게요. 가로 길이는 180픽셀로 해서 양쪽의 여백이 10픽셀씩 남게 가로 길이를 설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탑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탑은요, 위쪽에서부터 100픽셀이 떨어져서 나타내도록 이제 탑이라는 스타일 속성을 지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도 정렬을 맞춰 주도록 할게요. 센터 정렬을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성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이 되니까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이 아래에다가 메뉴의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한 스타일 속성들을 추가해 주도록 할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div 태그를 메뉴로 만들었었고, 그 안에 ul 태그를 한번더 사용했죠. 그 ul 태그의 클래스 이름이 바로 nav였습니다. 네, 클래스 선택자였고요. 이 안에 이제 li 태그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속성을 한번 주도록 할게요. 이 li 속성은요, 가장 먼저 정렬은 left로 줄 거예요. 그래서 왼쪽 정렬이 되게, 그래서 화면의 왼쪽에 그 네모난 칸이 나오도록 왼쪽을 기준으로 일단 설정을 해줄 거고요. 가로 길이는 위에서 설정했던 것처럼 180픽셀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네비 태그 안에 li 태그 안에 a 태그가 한번더 있었어요. 이 태그는 뭐냐? 바로 메인 메뉴의 텍스트 자리. 방금 전에 HTML에서 썼었던 축제 소개, 행사 안내, 홍보 마당, 참여 마당. 이네 개의 메인 메뉴 텍스트를 이제 스타일을 주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 글씨 부분에는요, 높이를 지정을 해줄게요. 40픽셀로 지정해 줄 거고,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위와 동일하게 18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도 주도록 할게요. 줄 간격은 그 세로 길이 40픽셀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폰트의 사이즈는요, 16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크기들은요, 실제로 수험자분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괜찮은 크기들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저희도 이제 연습한 대로 이제 구체적인 패턴을 찾을 수 있게끔 숫자를 지정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폰트 웨이트도 주도록 할게요. 볼드체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설정해 줍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222328로 우리가 그 앞에 텍스트 색으로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받았던 색깔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는 흰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메인 메뉴에 이제 스타일이 잘 지정이 됐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하나 스타일 속성을 더 주도록 할게요. 이 A 부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속성을 줄수 있어요. 여기다가 콜론을 놓고 HOVER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 방금 전에 HTML 파일에서 봤었던 이 글씨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스타일을 다르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어떤 속성을 줄 거냐?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밝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 글씨에 컬러를 노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임의의 컬러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에서 이제 작업한 대로 약간 붉은 계열의 색상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글씨의 색상은 노란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이런 색상의 스타일 속성이 지정되고 마우스를 올리지 않았을 때는 여기 부분에 나와 있는 색상으로 이제 보일 거예요. 여기까지 작업한 뒤에 저장하고 크롬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 네, 이렇게 글씨들이 가운데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메인 메뉴에만 스타일 속성을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만 예쁘게 이제 모양과 색깔이 맞춰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스타일 시트에서 작업했던 것처럼 마우스를 올리지 않았을 때는 배경이 검정색이고 글씨는 흰색인데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배경이 붉은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설정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브 메뉴들도 스타일 속성을 지정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다가 스타일 속성들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메뉴라고 이제 우리가 index.html에서 클래스 속성을 지정해 준게 있어요. 여기 ul 태그 부분.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스타일을 한번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ul 태그 안에 li 태그 안에 a 태그. 즉, 이 글씨가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스타일도 또 따로 지정해 줄 거고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도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브 메뉴 클래스 선택자 부분부터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플로팅 속성은요, 왼쪽으로 정렬해 줄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일 때 왼쪽에 이제 메뉴들이 나타날 수 있게 계속 왼쪽을 유지해 줄 거고요. 가로 길이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100%로 설정을 해줄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 서브 메뉴는 여기 부분을 전부 다 감싸고 있는 거고 이 안에 있는 크기가 하나라도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다 감싸는 서브 메뉴가 될 거기 때문에 100% 배율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none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처음에는 이 서브 메뉴가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설정해 줄 거고요. 여기서 100%였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쪽에 있는 서브 메뉴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제 가로 길이가 없을 거니까 이제 가로 길이는 100%, 그때는 0, 실제로 0픽셀이 될 거고 이 서브 메뉴들이 디스플레이 none이 풀려서 나타나게 되면 가로 길이가 이 안에 있는 컨텐츠에 대한 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서브 메뉴를 li 태그 안에 있는 a 태그에도 스타일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로 높이는요, 메인 메뉴와 동일하게 40픽셀로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도 메인 메뉴와 동일하게 180픽셀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줄 간격도 세로 길이 동일하게 4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40픽셀.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봤었는데요. 폰트 간에 위계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인 메뉴는 16픽셀로 지정했고 서브 메뉴는 14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4픽셀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샵 CCC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회색 계열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 줄 거고 실제 글꼴 컬러는요. 흰색 컬러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브 메뉴의 글씨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여기다 H 오버 속성을 붙여주면 되고요. 이때는 스타일을 색상만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네, 약간 어두운 회색깔로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글씨의 색상은 노란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네, 이렇게까지 코드를 작업했으면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지금 서브 메뉴가 보이지 않고 메인 메뉴만 보이게 되죠. 메인 메뉴 마우스 올리면 동일하게 이한 부분이 이제 색상이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서브 메뉴가 보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코드에서 지금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만들어 놨어요.
서브 메뉴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데 잠깐 이 코드를 지우고 저장한 뒤에 새로 고침을 해보면요. 서브 메뉴에도 이렇게 스타일이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도 지금 색상이 잘 바뀌는 것을 볼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지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슬라이드 다운돼서 내려오도록 우리가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방금 디스플레이 none으로 설정해 놨던 거 다시 복기시켜 주시고요. 잘 저장해 줍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연습해 왔던 것처럼 슬라이드 다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jQuery 를 활용해야 했죠. 그래서 이제 작업 폴더에 자바스크립트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고요. 이 안에다가 우리가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받았던 jQuery 파일을 넣어 줄 거예요. 수험자 제공 파일을 열어 줍니다. 이 부분에서 jQuery 오픈소스가 있었어요. 이 파일을 이동 혹은 복사시켜 주고요. 그러면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왼쪽에 탐색기 부분에 자바스크립트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안에 jQuery 파일로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폴더에 바로 새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단추 새 파일을 누르고 이 안에 script.js 라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새 창이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슬라이드 다운 기능을 동작하기 위해서 코드를 만들 거예요. jQuery에 있는 기본적인 이벤트들을 쓸 거기 때문에 jQuery 도큐먼트 이거 붙여줍니다. 점 jQuery 파일이 준비되었을 때 펑션, 우리는 어떤 기능을 할 거냐? 이 추출을 꼭 외워서 잘 작성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괄호가 없어야 되고요. 괄호는 ready 안에 제일 바깥에 여기까지. 괄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ready가 펑션을 다 감싸고 있는 부분이어서 소괄호를 이쪽에 찍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미콜론까지 미리 이 틀을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는 이 안에 코드를 작성할 거죠. 네, 그러면 이어서 먼저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index.html에 가보면요. 여기, navy 태그 안에 있는 li 태그, 바로 메인 메뉴에 해당해요. 이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 마우스를 올린다는 게 li 태그가 여기가 시작점이니까 여기가 끝이겠죠.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가 있을 때는 서브 메뉴가 내려와야 돼요. 서브 메뉴가 내려와야 돼요. 이 부분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가 이 바깥을 벗어났을 때는 여기 있는 이 서브 메뉴 부분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자를 달러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클래스 선택자 이름을 찾아주도록 할게요. 네비 태그 클래스 선택자 안에 있는 li 태그 속성.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어떤 함수를 해야 되냐? function. 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li 태그 안에 있는 것 중에 this. 여기서 찾아봐요. 어떤 걸 찾아야 하냐? 서브 메뉴라는 클래스 선택자가 있는지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찾았으면 잠깐 멈췄다가, 그다음에 슬라이드 다운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 한 줄을 써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이어서 한번 계속 적어볼까요? 이번에는 마우스 아웃 했을 때 어떤 함수를 구현해야 하느냐. 소괄호 열고 닫고, 이번에 중괄호 열고, 이 안에 코드 계속 이어서 써볼게요. 방금 전에 찾았었던 이 this, li 태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도, 그 다음에 서브 메뉴 부분을 찾아서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업 해주면 되겠죠. 네, 0.5초 동안 내려가고, 0.5초 동안 올라가는 코드로 넣어줄 거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한 줄의 코드가 끝날 때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코드 마무리를 해줍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두 개를 만들어 넣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 연결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네, index.html에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CSS 연결해 줬던 것처럼 이번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파일들도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링크 코드 아래에다가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소스. 바로 자바스크립트 폴더, 폴더 안에 있는 먼저 jQuery 폴더 파일을 넣어줄 거고요. 네, 스크립트 태그는 꼭 닫아주는 태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스크립트 파일을 연결해 줄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만들었었던 파일 중에 script.js. 여기는 우리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 속성을 더 추가해 줄 거예요. defer라는 속성을 먼저 추가해 줘서 스크립트가 잠깐 지연되도록 여기 아래에 있는 코드들이 다 나온 다음에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defer라는 속성을 추가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의 타입도 지정해 줍니다. 파일의 타입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텍스트로 적힌 자바스크립트다 라는 것을 적어 줍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닫아지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 네, 서브 메뉴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제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 볼까요? 네,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것을 볼수 있고, 지금 이 안에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을 때더 이상 애니메이션 효과가 없죠. 그 대신 이두 번째 li 태그, 여기가 새로운 li 태그이기 때문에 여기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 기존 건 올라가고 이두 번째 서브 메뉴가 내려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번에 세 번째 메인 메뉴에도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 내려오고 기존의 이번 내용은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가 슬라이드 이미지 이 부분을 추가해 볼게요. 문제에서 지시하기로 이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은 세 개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fade in, fade out 기능을 사용하라고 이제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가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앞서 만들어 놨던 그 작업하는 폴더에서 images 폴더 이곳을 한번 열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험자 제공 파일 폴더에서 우리가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 여기 슬라이드 부분에 있는 이미지들을 복사해 올게요. 네, 이렇게 복사를 해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사하는 김에 다른 이미지들도 한번 같이 복사해 놓을까요? 네, 이번에는 컨텐츠 폴더 안에도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죠. 여기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푸터 부분에도 이렇게 SNS 이미지 3개가 있어요. 이 부분도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탐색기 창은 닫아주시고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들어왔을 때 이미지스 폴더 안에 이렇게 이미지가 잘 들어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를 찾아가서 이곳에 이미지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슬라이드는요, 이미지 태그를 넣을 때 이렇게 하나 넣으면 되지만, 이곳에 하이퍼링크를 또 넣어주도록 할게요. A 태그를 사용해서 하이퍼링크를 넣어줍니다. 이때 임시 링크로 꼭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여기 이미지 태그를 감싸는 부분으로 여기까지 태그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스 넣을게요. 우리가 이미지스 폴더를 만든 이 폴더 안에 이미지 1이라는 JPG 파일을 넣어줄 거고요. 이미지 태그에 꼭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속성이 있었어요. 네, 대체 텍스트. 이 부분에 혹시 이미지가 없다면 이미지 1이라는
이렇게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겹쳐서 보이도록 한번더 작업을 해 줄게요. 스팬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공간을 하나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스팬 태그를 사용하면 이 부분의 스타일 속성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어떤 글씨를 넣을 거냐면 연꽃, 말, 축제, 그리고 1 이런 텍스트를 넣을 건데 이 부분의 스타일 속성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클래스 선택자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미지 텍스트라고 클래스 선택자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코드를 복사해서 총 3개의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부분에 이미지스 폴더 안에 있는 파일 이미지로 바꿔줄 거고 대체 텍스트도 2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미지 위에 올라갈 텍스트도 2로 바꿔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미지도 다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작업한 뒤에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 거예요. 스타일 속성을 지정하기 위해서 style.css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images 슬라이드, 우리가 맨 처음에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잡았던 이 부분 찾아줍니다. 여기 안에다가 하나 속성을 추가해 줄 거예요. position이라는 속성 추가해 줍니다. 여기다가는 relative라는 속성을 추가해 줄 건데, 이렇게 relative 속성을 주게 되면 이미지들이 상대 값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이미지가 이미 들어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position이 absolute면 절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부모 parent, 부모 요소에 대한 절대값 요소로 움직일 거고, relative면 부모 요소에 대한 상대값을 기준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럼 먼저 일단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은 relative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이 아래다가 코드를 더 추가해 줄게요. 이미지 슬라이드 태그 안에 A 태그. 바로 이미지 태그를 감싸고 있는 A 태그 부분이었죠. 여기에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디스플레이는 블락으로 설정해 줄 거예요.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먼저 설정을 해줄 거고, 네,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설정해서 부모 요소에 대해 절대값을 갖도록, 그래서 이미지가 그 고정된 위치에 나타나도록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left를 0으로 주고 이제 top을 0으로 줘서 왼쪽에서도 0에 해당하는 부분에 바로 나타나고 위쪽에서 봤을 때도 여백 없이 바로 나타나도록 스타일 속성을 만들어 줍니다. 이어서 스타일을 하나 더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스팬 태그로 만들었었던 이미지 텍스트 여기 부분에 스타일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높이는 50픽셀로 주고 가로 길이는 300픽셀로 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포지션도 앱솔루트로 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지에서 앱솔루트로 지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보이는 데에 이제 절대값을 가지고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앱솔루트로 줄 거고요. 이번에는 마진을 주도록 할게요. 마진은 각각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가 하나씩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마진이라는 속성 하나로 줬을 때는 네 개를 이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탑. 위에서부터 25픽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여백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라이트에는 0, 그 다음 버튼에는 0, 그 다음에 레프트에는 마이너스 150픽셀을 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여백을 주게 되면 앱솔루트라고 포지션을 지정했기 때문에 상위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제 이미지 텍스트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 정렬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줄 거고, 이 텍스트의 글꼴은요, 흰색으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폰트는 굵게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드체를 설정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줄간격도 줄게요. 줄간격은 세로 길이와 동일하게 50픽셀로 설정해 줄 거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지정해 줄까요? 여기는 RGBA를 사용해서 각각의 40, 그다음에 그린 부분도 40, 그다음에 블루 부분을 40. 그다음에 투명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RGBA를 사용한 건데 0.3까지 투명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회색 빛깔의 투명도가 있는 블락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프트랑 탑에 이제 비율을 한번 지정해 줄게요. 레프트 화면에 보이는 곳에서 50% 부분에 이제 여백을 줄 거고, 그다음 위쪽에서도 화면에서 보이는 부분에 50% 부분에 여백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드를 작업하고 저장한 뒤에 이제 크롬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로 고침을 누르면, 네, 이렇게 이미지 3개가 쌓여서 지금 맨 위에는 세 번째 이미지와 세 번째 텍스트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위치와 투명도가 설정된 텍스트의 크기들 잘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잘 들어갔을 텐데 우리가 지금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기능을 구현해야 되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구현해 주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코드를 작업해 볼까요? 스크립트.js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메뉴에 해당하는 부분의 자바스크립트였죠. 이 아래다가 코드를 추가해 줄게요. 네, 선택자를 표시한 뒤에 클래스 선택자를 의미하는 점. 그래서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이 우리가 움직이고자 했던 이 부분. 이 div 영역에 대한 클래스 선택자를 먼저 찾아주고요. 이 안에 a 태그가 있었어요. 하이퍼링크 태그. 그 중에서도 gt0이라고 적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덱스 값을 0으로 찾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 a라는 태그가 총 3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이것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숨겨줍니다. 이 a 태그를 먼저 숨겨줄 거고, 그 다음에 setInterval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딜레이를 시켜줄 건데, 여기선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function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이 안에 코드 적어줍니다. 어떤 걸할 거냐? 먼저 클래스 선택자 한번 열어주고요. 이미지 슬라이드에서 A 태그들이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태그, first child. 이 A 태그들이 세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먼저 fade out 시켜줍니다. 그리고 점 이어서 붙여주면 됩니다. next 다음에 있는 a 태그 요소 그거를 fade in 시켜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end 이어 붙여줄게요. append to 어디다가 우리가 사라지라고 했었던 이미지 슬라이드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까지 양쪽에 다 넣어주고, 이번에 setInterval은요,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지만, 이 다음에 인터벌을 몇초 간격으로 줄 건지, 콤마를 사용해서 초를 적어줘야 돼요. 우리는 3초마다 fade in, fade out을 할 거기 때문에 3000이라고 추가해줍니다. 여기까지 저장한 다음에, 크롬에 가서 이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고침을 눌러주면요. 네, 맨 처음에 1번 이미지와 텍스트가 나오고 3초가 지나면 네,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코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fade in, fade out까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setInterval 코드가 잘 들어간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서 A 요소 중에 첫 번째 차일드. 네, 여기서 오타가 있었죠. 오타 부분 확인하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미지가 나오고 조금 지나서 두 번째 차일드의 이미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세 번째 게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예요. First Child를 통해서. 네, 여기서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코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코드를 살펴보자면 먼저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 있는 A 태그들 중에서 0보다 큰 모든 요소를 가져와서 다 숨겨요. 그러면 이제 1, 2, 3, 그세 번, 세 개의 이미지를 다 숨긴 다음에 set 인터벌을 통해서 정확히 3초마다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을 반복하도록 합니다. 어떤 코드를 반복할 거냐면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클래스 선택자 안에 이제 A 태그가 있을 텐데 거기서 첫 번째 자식 요소를 먼저 fade out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있는 A 태그 요소를 가져와서 fade in을 시켜줘요. 그 다음 요소들을 또 이전의 요소들을 가져와서, 방금 전에 사라지게 했던 그 요소를 가져와서 다시 이미지 슬라이드 선택자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이때 클래스 선택자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점을 찍어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졌었죠? 그래서 저장해준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나오고, 방금 전에 나왔던 요소는 이제 이 3번 뒤로 붙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사라진 2번이 다음에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네, 첫 번째 요소, 모든 요소를 다 숨긴 다음에 그 중에 첫 번째 요소가 먼저 이제 fade out이 되고, 그 다음에 요소를 가져오면서 fade in을 시키고, 방금 전에 사라졌던, 끝났던 이 요소는 이미지 슬라이드 그 다음에다가 붙이고, 네, 이런 코드가 3초마다 반복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공지사항 부분에 코드를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인덱스.html에 들어와서요, 공지사항 부분에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요, 우리가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봤었던 컨텐츠 텍스트 안에 이제 글씨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공지사항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자리는 먼저 div 태그로 먼저 구분 지어 놨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될 모양은요, 탭 모양으로 공지사항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아래 공지사항 제목과 날짜가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탭에 해당하는 영역에 디자인을 해주기 위해서 공지사항이라는 그 텍스트를 div 태그로 한번 묶어줄게요. 공지사항 이 부분을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div 태그로 묶어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의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클래스 선택자를 탭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해 줄 거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라는 이 텍스트를 h4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한번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HTML 스타일을 주는 코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제목이 한네 번째 정도 요소에 스타일을 지정해 줄 거다라는 표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탭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목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방금 전에 봤었던 이 메모에 있는 공지사항, 이 제목들을 하나씩 목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순서가 없는 목록을 쓸 거기 때문에 UL 태그를 사용해 줄 거고, 이 안에 li 태그를 넣어서 스타일들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맨 처음에는 연꽃과 음식 이야기. 이 텍스트가 안에 들어가면 되고, 이 부분에 이제 하이퍼링크 태그를 걸어 줄게요. 전체를 A 태그로 묶어서 하이퍼링크로 열어주고, 하이퍼링크 태그를 걸어주고 임시링크로 닫아줍니다. 네, 이렇게 A링크까지 닫아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옆에 날짜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이 제목들은 화면을 기준으로 왼쪽에 정렬되어야 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날짜들은 오른쪽에 정렬이 되면은 예쁘게 보일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이 부분만 오른쪽 정렬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날짜 부분들은 스팬태그를 사용해서 스타일을 단독으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기 좋게 엔터를 친 다음에 스팬태그를 사용할 거고, 날짜는 여기 메모에서 확인했었던 이 날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코드를 작업하면 이 부분이 하나의 공지사항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총 4개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꽃말 축제에서 즐기는 풍경 넣어주시고, 여기 부분에 제목을 넣어주고, 두 번째로 장식품 만들기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까지 넣어줍니다.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갤러리 자리도 한 번에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갤러리 자리도 마찬가지로 탭 모양이 구현이 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공지사항에서 만들었던 탭 여기를 복사한 다음에 갤러리 자리 맨첫 번째에다가 넣어줄게요. 근데 꼭 공지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은 갤러리라고 표시를 해줄 거고, 갤러리도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3개 총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UL 태그를 사용해서 이미지들도 목록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그래서 목록은 이제 li 태그 사용해 주시고, 이 갤러리를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A 태그로 하이퍼링크 만들어 줄게요. 임시 링크 사용해 주시고, 이 안에다가 이제 우리는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겠죠. 갤러리니까 이미지를 넣어줄 거고, 어떤 이미지냐면 우리가 폴더 안에 넣었던 여기 아이콘 1, 아이콘 2, 아이콘 3세 개의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들은요, 이미지스 폴더 안에 아이콘 1이라는 JPG 파일로 있을 거고, 이미지 태그를 사용할 때는 꼭 대체 텍스트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이라고 간단하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한 목록을 복사해서 총 3개 이미지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콘 2, 아이콘 3, 대체 텍스트도 각각 2와 3으로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저장하고 이제 스타일 속성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한번 크롬도 확인해 볼까요? 새로 고침을 누르면 공지사항이 이렇게 갤러리와 탭으로 어느 정도 HTML 스타일 속성이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각각의 요소들도 목록으로 순차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의 스타일을 지정해서 예쁘게 보이도록 옷을 입혀주도록 할게요. 네, 스타일.css 속성에 들어와 줍니다. 그러고 이제 노티스 부분의 스타일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 아래 우리가 탭 클래스 속성을 한번 먼저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탭, 바로 공지사항과 갤러리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 플로팅 속성을 먼저 레프트로 주도록 할게요. 왼쪽으로 정렬되도록 만들어 줄 거고, 여기에 가로 길이도 미리 지정해 줄게요. 300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탭 태그 안에 우리가 h4라고 HTML 태그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도 스타일을 추가로 주도록 할게요. 플로팅 속성을요, 먼저 레프트로 줄 거고, 그 다음에 높이를 30픽셀로 줄게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8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탭 자리에는 총 300픽셀로 잡아놨지만, 실제로 글씨가 들어가는 H4 이 영역에는 80픽셀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네, 줄간격도 30픽셀로 세로 길이와 동일하게 주도록 할 거고요.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요, 네, 14픽셀로 줄 건데, 바로 서브 메뉴와 동일한 폰트 사이즈겠죠? 그래서 텍스트 간의 위계 질서를 이 정도로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고, 폰트도 굵게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볼드체로 줄 거고, 이 텍스트의 컬러는요, 흰색으로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배경 색깔은 조금 더 검정색이면 좋겠죠? 그래서
검정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드를 작성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탭 부분에 스타일 요소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까요? 새로 고침을 누르면, 네, 공지사항과 갤러리 부분에 이제 스타일이 잘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탭 영역은 총 이만큼의 가로 길이를 가지고 있되, 실제로 H4에 해당하는 영역에만 이렇게 스타일을 색상으로 지정해 준 것을 볼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어서 공지사항의 스타일들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노티스라는 영역 안에 또 div 태그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인지 HTML에서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네, 노티스라는 클래스 선택자 안에 div 태그 영역이 있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에 이제 코드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타일 시트로 돌아와서 코드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탭 아래 부분에 좀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지금 탭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그곳에 이제 가로 길이는 280픽셀로 이제 가로 길이를 좀 지정해 주고, 이 아래 테두리를 좀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볼더라는 속성을 쓰면 테두리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중에서도 아래쪽에만 속성을 좀줄수 있어요. 버텀이라고 줄 거고, 이곳에 컬러를 먼저 지정해 줄게요. 약간 회색 톤의 색상을 먼저 지정을 해줄 거고, 네, 이 두께를 설정해 줄게요. 볼더의 버텀 부분의 두께는 1픽셀로 지정을 해줄 거고, 마지막으로 볼더의 버텀 부분에 스타일은요, 네, 일직선으로 그냥 나타나면 되겠죠? 그래서 솔리드로 지정을 해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스타일이 어떻게 지정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크롬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금 탭 부분에 여기 해당하는 부분에 선이 잘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아래 글씨 부분들도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다가 점 노티스 안에 UL 태그가 먼저 있었어요. 목록에 해당하는 태그가 있었고, 이 부분에 먼저 정렬을 주도록 할게요. left 정렬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30픽셀. 하나마다 30픽셀씩 갈수 있도록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위에 테두리로 그렸던 길이와 동일하게 28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 간격은요, 세로 길이와 동일하게 30픽셀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4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티스의 li 안에 있는 span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날짜에만 스타일을 따로 주기 위한 이제 클래스와 태그였는데, 이 부분에는 플로팅 속성을 오른쪽 정렬, 날짜는 오른쪽 정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저장하고 크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정렬과 오른쪽 정렬 각각 나눠져서 스타일이 잘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여기다가 보기 좋게 추가로 몇 가지 스타일을 더 지정해 볼게요. 여기 두 번째 요소랑 네 번째 요소에 배경색이 좀 회색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내가 지금 어떤 공지사항에 마우스를 올리고 있는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두 가지의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티스 li 태그 안에서도 n번째의 자식 요소를 찾아야 돼요. n번째의 자식 요소를 찾아야 돼요. child까지 붙여주고요. 이 중에서도 n번째라고 치면은 모든 요소가 되겠고, 이 n번째라고 하면 짝수번째 요소가 되겠죠. 여기다가 background 컬러만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색과 동일하게 회색깔로 줄 거고요. 네, 이번에 이어서 노티스의 li 중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우리 hover 속성, 메인 메뉴, 서브 메뉴 할 때도 사용했었죠. 이렇게 주면 폰트를 좀 굵게 처리해 줄게요. 볼드. 네,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와 네 번째 속성에 배경색이 회색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모든 요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글씨가 굵게 처리되는 것까지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갤러리에도 스타일 속성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가서 갤러리 아래에다가 이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러리 코드를 찾아주고요. 이 안에도 div 태그가 있었어요. 네, 바로 탭 아래 부분. 그래서 여기 위에서 우리가 탭 아래 부분에 가로선을 추가해줬던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아래에 테두리가 생길 거고요. 이 안에다가 이번에 갤러리에 실제 그 이미지들이 들어갈 부분에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부분 안에 UL 태그가 있었고, 이 중에서도 li 태그 하나하나마다 스타일을 주도록 할게요. 이 각각은요, 왼쪽 정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쌓여야 되고요. 이 하나마다 패딩을 주도록 할게요. 패딩을 사방으로 10픽셀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을 탑에다가만 10픽셀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한번 크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선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li 태그 하나마다 패딩이 10픽셀씩 양쪽에 그리고 위아래에 다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진이 탑에 10을 줬기 때문에 위쪽에 10픽셀이 마진으로 남은 것까지 네, 예상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딱히 마진을 주지 않아도 이때 잡아놨었던 전체 가로 길이가 약 200픽셀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눠서 이제 마진과 픽셀 그리고 패딩들을 설정해 준 것을 네, 생각해 보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이 이미지 하나에 대한 크기도 지정을 해 주도록 하고, 이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투명도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하나의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요. 갤러리 안에 있는 이미지 태그들의 크기를 동일하게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미 지금 다 동일한 크기로 들어가 있지만 혹시나 다른 이미지를 넣을 경우에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세로 길이는 90픽셀, 가로 길이는 75픽셀로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픽셀의 크기는 제가 임의로 지정을 했고, 아까 크롬에서 봤던 대로 잘 위아래의 여백과 좌우의 여백들을 계산해서 나온 수치이고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숫자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실제 패딩이나 마진을 줄이고 이 이미지를 키우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적절하게 연습해서 남는 수치들이 없다는 것을 이제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투명도 설정까지 하고 저장해 볼게요. 갤러리 안에 li 태그 안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h 오버 하면은 네, 투명도를 50%로 줄일게요. 오퍼시티를 0.5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까지 한 다음에 크롬에서 세로 고침을 누르면 네, 이렇게 실제 세로 길이를 이미지 크기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도 투명도가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여백들을 좀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여백들, 여기에 남은 공백들,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좋게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티스 부분을 찾아서요. 여기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조금씩 줄여줄게요. 네, 세로 길이는 10픽셀 줄여서 190픽셀로 만들 거고요. 대신에 위에다가 탑 마진을 주도록 할게요. 마진을 탑으로 1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요, 280픽셀로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두리로 줬던 280픽셀, 그 가로선 크기만큼으로 노티스 부분을 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그 20픽셀 남은 공간들은 여백으로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갤러리 부분을 찾아가 볼까요? 여기. 갤러리 부분도 세로 길이를 190픽셀로 수정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진을 탑을 10픽셀을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300픽셀. 얘는 그대로 지정을 해 볼게요. 그 대신 왼쪽에다가 20픽셀의 여백을 마진을 주게 되면 20픽셀의 마진을 주게 되면 여기 노티스에서 깎았던 20픽셀 이게
갤러리의 왼쪽 마진으로 20픽셀이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까지 저장한 다음에 크롬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부분의 마진은 갤러리에 붙어 있는 마진이고, 위쪽에 10픽셀, 10픽셀이 각각 똑같이 마진으로 들어가 있겠고요. 여기에 수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갤러리는 왼쪽으로 이동한 것처럼은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게 지금 여백들을 잘 조정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가기 부분. 여기 바로 가기 자리에도 이미지와 텍스트를 입력하고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index.html로 돌아와서 바로 가기 자리를 찾아줍니다. 여기에다가는요, 이미지랑 텍스트를 같이 넣을 거예요. 우리 이미지 슬라이드에서 이미지 위에다가 스팬을 이렇게 얹었던 것처럼 이 부분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지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하이퍼링크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한 부분을 복사에다가 그대로 추가해 줄게요. 바로 가기 자리에 추가를 해줍니다.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는요, 이미지스 폴더 안에 여기 이미지스 폴더 안에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더 보고 올까요? 컨텐츠. 여기 이미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라고 확인해 주고요. 혹시 이미지가 없을 때 대체 텍스트는요, 바로 가기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스팬 태그로 텍스트를 좀 넣어줄게요. 바로 가기라고 적어줄 거고, 이때는 다른 클래스 이름을 지정해 줄게요. 숏컷 텍스트의 줄임말로 SC 텍스트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크롬에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고, 이 아래쪽으로 바로가기라는 글씨가 들어간 것을 볼수 있어요. 뒤쪽에 바로가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의 스타일들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css 파일로 들어가서요, 숄트컷을 찾고 이 아래다가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숄트컷에 이미지 태그가 있다면, 이미지 태그가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화면에서 보기 좋게 right, 오른쪽 정렬시켜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진을 탑에 10픽셀을 줄 겁니다. 왜 10픽셀을 주냐면요, 크롬에서 다시 확인해 보면 공지사항과 갤러리에 여기 위쪽 마진이 모두 10픽셀씩 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0픽셀이 떨어져 있다면 더 보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의 세로 길이가 200픽셀이었는데, 위에 10픽셀을 깎고 아래쪽에도 좀 여백에 10픽셀이 깎인다면 이 그림의 전체 세로 길이는 180픽셀이어야 하겠죠. 그리고 여기 바로 가기 자리는 가로 길이도 200픽셀이었어요. 근데 세로 길이가 20픽셀 깎였다면 가로 길이도 20픽셀 깎아서 여기에 가운데 정렬이 딱 맞게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그만큼의 수치를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탑을 줬으면 이제 세로 길이를 180픽셀, 그다음에 가로 길이도 180픽셀, 이렇게 이미지 크기를 조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위에 올라갈 바로가기라고 적었던 텍스트 부분의 스타일을 주도록 할게요. SC 텍스트라는 클래스 선택자 이름으로 만들었었고요. 이 부분에는 플로팅 속성을 먼저 right를 주도록 할게요. 이 바로가기 자리가 화면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요소들을 오른쪽 정렬시켜서 그걸 기준으로 잡아줘도 네, 문제 없습니다. 이제 이 글씨 부분의 세로 길이 크기는요, 30픽셀로 줄게요. 30픽셀. 그리고 가로 길이는요, 10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은요, 앱솔루트로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기준으로, 상위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절대값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부모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이 SC, 여기는요, 부모 컨테이너가 어딘지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이거보다 위에 있는 클래스는 여기 숄트컷. 이걸 기준으로 절대값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가운데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 센터. 그 다음에 이 글씨의 컬러는요, 흰색으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폰트도 약간 좀 굵게 처리해 주도록 할게요. 줄 간격도요, 이 세로 길이와 동일하게 30픽셀로 줄 거고요.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우리 그 바로 가기에서도 사용했었던, 네, 여기 이미지 텍스트 이쪽에서도 사용했었던 색깔을 주면서 투명도 주는 RGBA라는 속성 같이 사용할 거고요. RGBA. 그래서 40, 40, 30. 동일하게 회색 색깔의 투명도가 30%인 30, 40, 0.3. 이렇게 컬러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마진을 탑에 80을 줄게요.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에 60픽셀을 줄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 크롬에서 봤을 때 여기서 80픽셀 떨어진 자리에 딱 나오고 왼쪽에서 60픽셀 떨어진 자리에 딱 맞게 나오게. 그래서 100픽셀에 해당하는 이 글씨 영역이 이 화면의 가운데에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의 가운데에 떠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 글씨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투명도를 좀 변경해 볼게요. .sc 텍스트에 마우스를 올리면 h 오버를 하면 opacity를 이제 0.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한 다음에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실제로 여백들이 잘 들어간 것을 볼수 있고요. 바로 가기 자리도 가운데 자리에 딱 맞게 들어간 것도 볼수 있습니다. 마우스 여기 바로 가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 부분의 투명도가 기존에 비해서 50%가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세부 지시 사항에서 모달 레이어 팝업을 구성합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공지 사항의 첫 번째 컨텐츠를 클릭하면 모달 레이어 팝업 창이 떠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먼저 index.html에서 적어주도록 할게요. 우리 어디다가 적을 거냐면 바로 가기에 해당하는 여기 부분 그 아래에다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기 영역에 해당하는 숄트컷 이 아래 부분에다가 추가를 해줄게요. 먼저 div 태그로 영역을 나눠줍니다. 여기에다가는 아이디 선택자를 사용해 줄게요. 모달이라는 아이디 선택자를 지정해 줄 거고, 이 안에다가 div 클래스로 클래스 선택자를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달 업이라고 div 영역을 한번더 나눠서 여기에도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거고요. 여기 모달 레이어 팝업 창에는 총세 가지 구성이 있어요. 타이틀, 제목이 있고요. 바디, 내용 부분이 있고요. 맨 오른쪽 하단에 닫기라는 버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div 영역을 또 추가해 줄 거예요. div 영역 안에서 클래스의 업타이틀이라는 영역을 먼저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는 공지사항이라고 적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div 영역을 또 나눠서 클래스로 이번엔 업바디 라고 영역을 나눠줄 거고요. 여기에는 텍스트, 우리가 컨텐츠 부분에서 받았던 텍스트가 있어요. 여기. 이한 줄의 내용을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iv 태그를 한번더 열어서 이번에는 버튼 btn이라고 만들어줄 거고, 닫기라고 텍스트 적어줍니다. 이렇게 div 태그 전체 큰 아이디 선택자로 묶여진 부분을 이제 div 전체에 여기가 네, 바디 이 부분 안에 넣어줄 겁니다. 네, 컨텐츠 부분이죠. 여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 여기. 이 안에다가 이제 같이 넣어줍니다. 컨텐츠 안에 모달 레이어 팝업 창에 해당하는 컨텐츠들을 한번 넣어줄 거고요. 이제 이 아이디와 클래스 선택자들을 기억하면서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바로 가기 아래 부분에다가 입력해 줄까요? 먼저 아이디 선택자의 스타일을 지정해 줄 거기 때문에 아이디 선택자는 샵이라는 기호를 사용해 줍니다. 모달 이라는 아이디 선택자의 스타일을 줄 건데, 먼저 가로 길이는요, 100%로 줄 거예요.
네, 이 아이디 표본은요, 화면의 전체를 일단 어둡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 선택자로 만들었던 이 부분 있죠? 여기는 이 네모난 내용,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래스 선택자로 줄 거고, 이 부분은요, 이 크롬 화면의 전체에 해당하는 영역의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번 묶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제 아이디 선택자에 해당하는 그 부분의 스타일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100%, 화면의 100%들에 이제 이 영역을 차지하게 해줄 거고,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레프트를 줄 거고요. 0번째에 바로 나오도록, 그다음에 위에서도 바로 나오도록 만들어 줍니다. 포지션이 앱솔루트로 줬다는 거는 이거의 부모 요소에 를 기준으로 절대값을 가지게 할 건데, 이 모달의 부모 요소는요, 바로 컨텐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100%로 꽉 차게 될 거고요. 이제 앱솔루트에 그 위치하는 것도 그 컨텐츠를 기준으로 0에서 0번째에 위치할 거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는요, RGBA로 투명도를 좀 주도록 할게요. 000 해서 전부 검정색으로 만들어주고, 검정색을 기준으로, 네, 투명도는 0.6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Z인덱스 값을 줄게요. Z인덱스를 1로 줘서, 이 Z인덱스 값에 클수록 화면의 앞쪽에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값이 큰게 먼저 보이게 되는, 그래서 모든 요소들을 이 모달이라는 DIV 영역이 덮어버리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디스플레이는 none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검정색 부분의 영역이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만들어 줬고요. 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이 부분이 제거돼 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저장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DIV 모달이 아이디가 설정된 이 부분이 전체 영역을 덮어버린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도록 그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해주고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평소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한번더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 모달 레이어 팝업 창은요, 언제 나타나야 되냐? 바로 액티브가 됐을 때 나타나면 됩니다. 이때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처리해 줘서 줄바꿈이 돼서 나타나도록 이 요소를 처리해 주면 될 건데, 언제 디스플레이가 none이에서 블락으로 바뀌냐? 바로 액티브 속성이 추가됐을 때.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 아래에서 코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선택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달러 표시를 만들어 주고요. 이 안에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든 큰 따옴표를 사용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위와는 조금 다른 코드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큰 따옴표를 사용할게요. 네, 노티스라는 부분에 첫 번째 li 요소를 클릭해야 되죠, 먼저. 점 클릭하면 펑션이 수행하면 됩니다. 함수가 수행하면 돼요. 수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를 열고 어떤 걸 해야 되냐? 달러 표시하고 큰 따옴표 한 다음에 모달이라고 아이디 선택자가 잡힌 DIV 영역. 이 부분이 add 클래스가 붙으면 돼요. active라는 클래스가 붙으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까지 클래스 선택자를 만들 때는 이렇게 점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타일 시트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id 모달하고 점 액티브라고 했었던 이 의미가 바로 클래스를 추가한다. 어떤 클래스?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추가한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달 이라는 아이디 선택자에 점 액티브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추가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걸 첫 번째 걸 클릭하면 액티브가 붙어요. 그러면 언제 떨어지면 될까요? 바로 닫기 버튼을 했을 때. 그래서 여기다가는 .btn, btn이 바로 그 닫기 버튼이었죠. 이거를 클릭했을 때, function,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이번에는 이 모달에 해당하는 부분을 add 클래스가 아니라 remove 클래스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세미콜론 잘 넣어주시고요. 저장. 이제 크롬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로 받침 눌러주시고 첫 번째 요소를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div 영역이 잘뜬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스타일은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btn에 해당하는 영역이 여기 닫기 부분이에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 모달 부분이 잘 닫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를 클릭했을 때 봤었던 이 글씨들이요. 화면에 예쁘게 가운데 부분에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했던 index.html을 와보면요. 여기, 모달 up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도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스타일 시트로 돌아와서 여기 아래다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달 언더바 업. 이곳의 영역은요, 가로 길이를 먼저 400픽셀로 주도록 할게요. 보기 좋게 400픽셀로 줄 거고, 세로 길이는 300픽셀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은요, 픽스드로 줄 거예요. 그래서 절대 바뀌지 않도록 포지션을 지정해 줄 거고, 대신 어느 위치에 줄 거냐? 레프트는 화면 전체의 40% 위치에 이 모달 레이어 팝업창이 뜨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서도 40% 위치에. 위쪽에서도 40% 위치에 뜨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흰색으로 그냥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새로운 영역들이 있었어요. 먼저 업 타이틀. 여기는요, 마진을 먼저 주도록 할게요. 마진 탑 부분에 20픽셀을 줄까요? 이 전체의 세로 길이와 가로 길이를 잘 구성해서 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요, 센터로 줄 거예요. 그래서 공지사항이라는 글씨가 가운데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는요, 30픽셀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2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폰트는 굵게 처리해서 밑에 내용과 조금 구별되도록 볼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업 바디의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업 바디는요, 먼저 패딩을 네, 사방으로 30픽셀씩 줄 거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요, 센터로 줄게요. 그래서 전체의 내용들도 가운데 정렬돼서 보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네, 15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은 20픽셀이었고, 텍스트는 이제 15픽셀이니까 어느 정도 위계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줄 간격은 40픽셀로 좀 넉넉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튼이에요. 공지사항에서 닫기 버튼을 누르는 부분인데, 여기 조금 예쁘게 꾸며지면 좋겠죠? 그래서 코드의 속성을 좀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로 길이는요, 20픽셀로 줄 거고, 가로 길이는 한 80픽셀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커서를 포인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게 포인터 모양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글씨 모양이 아니라 이런 화살표 모양이 아닌 이제 손가락 포인터 모양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블럭으로 처리해서 줄바꿈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센터로 표시해 줄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위에 본문과 동일하게 15픽셀로 줄게요. 그 다음에 폰트에 굵게 처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볼더, 테두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두리는요, 3픽셀을 주도록 할게요. 이때 주어지는 3픽셀은요, 테두리의 반지름, 레디어스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3픽셀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테두리를 둥글게 표시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도 한번 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CCC, CCC.
회색깔로 이제 닫기를 표시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앱솔루트로 설정하면 이제 실제 어느 정도 위치에 해야 되는지 이제 지정해 줄수 있죠. 오른쪽에서 10픽셀 떨어진 위치에 이제 닫기 버튼을 만들어 줄 거고, 아래쪽에서는 10픽셀 떨어진 위치에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크롬 창에서 한번더 새로 고침을 해볼까요? 그리고 첫 번째 공지사항을 누르면, 네, 위에서 40픽셀, 왼쪽에서 40픽셀 떨어진 부분에 이제 이 네모난 DIV 영역이 뜬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DIV 영역, 여기는 400픽셀, 300픽셀이 각각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해당하는 글꼴 크기들과 이제 스타일들이 잘 지정된 것을 볼수 있고요. 우리 여기 닫기 버튼, 마우스로 올렸을 때 커서가 포인터로 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 닫기 버튼의 테두리도 둥글게 표시된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치가 오른쪽에서 10픽셀 떨어지고 아래쪽에서 10픽셀 떨어진 곳에 이 닫기 버튼이 위치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동작하는지도 한번 보면, 네, 잘 동작하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푸터 영역에 이제 내용들 추가해주면 될것 같아요. index.html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푸터 자리에 내용들을 추가해줄게요. 먼저 카피라이트 자리에 들어가야 될 텍스트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푸터를 가보면요. 여기 안에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복사해서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라이트 텍스트는 여기 부분 복사해주고요. 그다음에 SNS 자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NS 자리는 우리가 이미지에 넣었던 이 SNS 세 개, 이것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SNS 자리에는 UL 태그를 사용해서 이 이미지 하나하나를 목록으로 넣어줄게요. li 태그를 먼저 열어주고, 이 안에 이거 하이퍼링크로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이퍼링크 임시 링크 사용해주고요. 이 안에 이미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src 이미지스에 어떤 폴더를, 어떤 파일을 넣을 거냐? sns1.jpg 이거 넣을 거고, 그다음에 꼭 alt 속성 같이 대체 텍스트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한줄 만들었고, 총 3개의 SNS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NS 이미지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패밀리 사이트 자리예요. 여기는 우리 셀렉트 태그를 사용해서 이제 드롭다운이 되게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셀렉트 태그를 만들어주고요. 셀렉트 태그의 네임도 만들어줄게요. 여기는 사이트 리스트 라는 이름 속성을 붙여줄 거고요. 셀렉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옵션이라는 태그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실제 넘어가야 될 값이 있겠지만, 지금은 임시 링크를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는 패밀리 사이트 1, 그리고 총 3개의 패밀리 사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2, 3까지 만들어 준 다음에 저장 잘 해주시고요. 이제 크롬에서 내용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카피라이트 잘 들어갔고, 사진들도 들어갔고, 패밀리 사이트도 셀렉트 태그를 사용해서 잘 드롭다운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이제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스타일.css로 들어와서 우리 바텀 부분에 속성을 하나 추가해 줄게요. 하단 부분에 좀 색깔을 여기 전체적으로 회색 빛깔이 다 들어가면 이제 푸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텀 부분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추가해 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AB라고 좀 짙은 회색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부분도 조금 추가해 줄게요. 여기 안에는 copyright라는 텍스트가 들어갔는데, 여기를 가운데 정렬 만들어 줄 거고, 폰트 사이즈도 14픽셀 정도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줄 간격도 100픽셀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copyright의 전체 세로 높이가 100픽셀이기 때문에 동일한 100픽셀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SNS 부분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이제 SNS 아래에다가 스타일 속성 추가해 놓을게요.
SNS UL이라는 목록 태그 안에 우리가 그 li 태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각각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UL 태그 하나는요, 모두 센터 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속성을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SNS 안에 이번에는 UL 태그 안에 li 태그에도 스타일을 넣어줄게요. 디스플레이 할 건데 한 줄에 나와야 돼요. 방금 전에 크롬에서는요, 이렇게 줄이 바뀌어서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SNS 아이콘이 나오면 더 보기 좋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속성을요, 인라인 속성을 사용할 겁니다. 인라인 블럭이라는 속성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SNS 안에 이미지 태그가 있었어요. 여기도 이제 이미지 크기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로 길이는요, 45픽셀로 넣어줄 거고, 가로 길이도 45픽셀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패딩은 사방으로 5픽셀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SNS에서는 이미지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여기도 투명도를 좀 설정해 주도록 할까요? 0.5까지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밀리 사이트 여기 부분에도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처음 패밀리 사이트 여기 안에는 select라는 태그가 있었어요. 이 태그는 플로팅 속성을요, 먼저 right를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의 높이는 30픽셀로 줄 거고, 가로 길이는 180픽셀. 이렇게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argin은요, 위쪽과 오른쪽에만 좀 주도록 할게요. 위쪽에 10픽셀, 그 다음에 오른쪽에 10픽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폰트 사이즈도 14픽셀로 설정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잘한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면요. 네, 이렇게 배경색이 회색 칼로 들어간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카피라이트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 안에서 가운데 정렬된 것도 볼수 있고요. 이렇게 SNS들도 마우스를 올렸을 때 투명도가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크기도 작아진 것 확인할 수 있고요. 패딩도 잘 맞게 들어갔습니다. 패밀리 사이트도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한 대로 크기와 이제 글꼴, 폰트 사이즈, 그리고 위치들이 잘 설정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최종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제 파일을 제출하기 전에 최종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그 폴더가 지금 바탕화면에 잘 저장되어 있는지 먼저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는 연꽃마을 축제라는 이름의 폴더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비번호 폴더에 잘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폴더 안에 들어갔을 때맨 처음에 index.html이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안에 CSS, images, 자바스크립트가 폴더별로 잘 구분돼서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 결과물은요, 5MB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방금 전에 봤던 그 폴더에서 속성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폴더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MB를 초과하지 않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콘솔창에서 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도구 더보기, 개발자 도구 열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에 콘솔 창이 있어요. 여기에 혹시 오류가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오류가 있게 되면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 오류를 확인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저장 마치시고,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모두 다잘 저장하신 뒤에 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꽃마을 축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수험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